첫 번째 코너는 우리 어머님들을 응원하는 코너 뷰티풀 맘마미아입니다. 지난주 가수 모정애 씨와 그녀의 단짝 개그우먼 김연영 씨의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모정애 씨는 청각을 잃은 아들을 위해서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곁에서 힘이 되어준 게 개그우먼 김연영 씨였습니다. 그런 두 분을 위해서 모정애 씨의 아드님이 사연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두분 과연 어떻게 변신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세상 모든 엄마들을 위한 힐링 뷰티 솔루션 뷰티풀 맘마미아. 제가 불가이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특별한 하루를 만들 수 있는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사연의 주인공은 40년 차 가수 모정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모정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청각 장애가 있어요. 큰 애가 뇌수막염을 6살에 앓아가지고 그때 후유증으로 청각에 장애가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린 아들에게 닥친 병마.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잘 챙겼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는 죄책감으로 돌아와 그녀를 올가맸습니다. 아들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모정애 씨는 온갖 무대에 섰는데요. 힘든 시절 그녀의 옆을 지킨 한 사람. 아이고, 보고 싶었어? 네. 이리 와. 미녀 개그우먼 김연영이에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능 기부를 하며 알게 된 개그우먼 김연영 씨. 두 사람은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내며 둘도 없는 단짝이 됐습니다. 먹어, 많이 먹어. 준아나, 이모가 썬 오이 하나 먹어.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나이고 예를 들면은 내 목에 슬슬 주름도 생기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벤져스가 출동했습니다. 다들 사실 바쁘시니까. 수면이 부족해. 맞아, 맞아. 잠잘 시간도 없는데 피부 관리할 시간이 없잖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피부를 지킬 수 있는 꿀팁들을 전수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문 의료진들의 솔루션까지 진행됐는데요. 부분도 땡기고. 수술 잘 받고 올게요. 맘마미아 화이팅! 과연 두 사람은 청춘을 되찾고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수술이 시작된 지 1시간 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수술 잘 되신 것 같나요? 앞으로 멍이나 붓기가 조금 있으실 수는 있는데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내로 많이 완화가 되실 거라서요. 원래 생활하시던 대로 일상생활 잘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잠도 잘두분다잘못 주무시는 것 같은데 잠도 좀잘 주무시고 하셔서 좋은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네요. 변화를 위해 모정애 씨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정애입니다. 저는 집에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어요. 바쁜 일상에도 틈틈이 운동과 스트레칭을 병행했는데요.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을 위해 모였습니다. 엄마들의 고민 해결사, 성형외과 권주영 전문의. 한땀한땀 아름다움을 그려내는 우현증 메이크업 아티스트. 마지막으로 자칭 국민딸, 분위기 메이커 저 이상형까지. 엄마들을 위한 엄벤져스 출동. 엄마의 청춘을 돌려드립니다. 뷰티풀 맘마 미아. 야,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니, 네. 오늘 지난주에 사실 제가 권 언니 못 뵀거든요. 갑자기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네. 촬영을 안 오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고생을 죄송한 게 많이 하신 것 아니고. 아닙니다. 같죠. 제가 조금 부담됐었는데. 네. 괜찮으시죠, 이제? 네, 이제. 원합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아무튼 오늘은요, 저희가 두 분의 어머님을 만나 뵙잖아요. 저한테는 30년, 40년 선배님들이라 가지고 더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보신 분, 네. 대구원장님. 아니, 뭐늘 놀랍죠. 어떻게 보면은 뭐두 분이, 아, 지금 피부가 이렇게 이 피부가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놀랐었어요. 이게 궁금한데? 일단 탱탱볼 같은 느낌? 탄력이? 탱탱볼 너무 간거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로? 진짜로. 저도 순간적으로 나도 좀. 아니,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수술된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힌트 좀 주세요. 팁. 저도 뵌지 꽤 됐어요. 그 뵌지 한 몇 주 된 것 같아서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많이. 일단은 비포의 모습을 우리 원장님은 모르시고 네. 비포와 수술 직후의 모습만 알고 계신 거고 네네. 지금 이제 셋 다 지금 너무 궁금한 상태거든요. 일단 그러면 오늘은 또 두 분이시니까 우리 김현영 선배님부터 우리가 살짝 한번 맛보기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김현영 선배님 나와주세요. 먼저 개그우먼 김현영 씨. 웃을 때마다 생기는 이중턱이 고민이었는데요. 짜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거칠었던 턱선이 깔끔하고 갸름하게 정리되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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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녀 개그우먼 김현영입니다. 아, 언니. 저희 집에서 언니가 되게 못 견뎌요. 제가 맨날 제가 맨날 이렇게 이뻐도 되는 거야 이거 막 이러거든요. 선생님 너무 만족스러워요. 네. 뭐 하신 건지 저쪽으로 정보 좀 주세요. 뭐 하신 거예요? 네, 그 김현영 씨 같은 경우에는 미니 턱살 리프팅이라고 해서 귀 뒤에 작게 안 보이는 곳에 작게 절개를 해서 탄력 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왔다가 반대쪽으로 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서 묶어주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이중턱하고 턱살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수술이 아닌 시술만으로도 간단하게 V라인 완성. 나 얼굴이 지금 탐나요 지금 얼굴이. 야 아니. 내가 엄마 나이요? 야 아니. 내가 엄마 나이요? 아니 언니 그래서요. 혹시 이렇게 아름다워지셨는데 짝꿍 우리 모 선배님께서는. 아유 모 어떤... 선배님은 아우 기절이에요. 아 기절이에요. 아, 모 선배님은 진짜 제가 얼마 전에 뭐 라이브 방송이 있어서 갔는데 어? 목소리는 누구지? 목소리는 맞는데 저 아가씨 누구지? 이래갖고 정말 저랑 이제 친구처럼 되게 젊어지죠. 어머 저 아가씨는 누구야의 그 저 아가씨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모정혜 선배님 나와주세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모정혜 씨의 변화된 모습이 이제 공개됩니다. 아들의 수술비를 위해 무리한 스케줄을 강행해왔던 모정혜 씨. 고된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흔적들을 남겼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주눅들었던 과거는 이제 안녕. 표정에서부터 자신감이 느껴지는데요. 입가에 진하고 깊게 자리 잡고 있던 패자주름도 자연스럽게 펴졌습니다. 인생은 바람처럼 인생은 구름처럼 이렇게 살다 가는 걸. 맞습니다. 아니 근데 야 아니 무슨 일이에요? 여기도 언니가 한 분이 더 생겼네. 언니가 얘가 언니예요. 내가 언니가. 아 동생분이시구나. 제가 언니가 됐어요 갑자기. 아니 우리 동생분의 얼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도대체? 네. 우리 뭐 원장님. 어머 원장님. 네 그 눈가에 처짐하고 주름이 좀 많이 있으셔서 그쪽에 이마 리프팅 머리카락 안쪽으로 작게 1cm 정도만 절개를 해서. 이마 거상을 통해 볼과 이마의 처짐을 개선했고요. 그리고 팔자랑 턱선 이런 부분의 처짐은 최소절개 스마스 리프팅이라고 하는 수술 방법을 통해서 피부 안쪽에 있는 스마스라고 하는 근막층을 좀 당겨서 최대한 젊은 얼굴로. 노안의 주범 팔자주름도 싹 개선됐습니다. 이 외모가 63세라니 믿겨지시나요? 아니 진짜 거울 보시면서도 어머 이게 나야?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거울 볼 때? 저는요 정말 제 평생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해왔고 그래서 다가오게 용기를 내왔습니다. 아버님 반응이 궁금한데? 지금 엄청 저보다 엄청 좋아해요. 우리 원장님의 손길을 거쳐서 이렇게 젊음을 되찾으셨고 오늘 또 우리 우원장님이 또 활약을 좀 잘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인 얼굴형 자체가 그러니까 피부톤이 워낙 밝다 보니까 입체적인 느낌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아까 블러셔를 립스틱하고 두 가지 컬러 가지고 블러셔를 냈다 보니까 혈색도 좀 맑아 보이고 그다음에 얼굴도 좀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을 좀 냈는데 두 가지 색의 립스틱을 볼터치로 활용하면 얼굴에 생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또 원장님이 얼굴에 맞는 메이크업들을 싹싹 해주시니까 네. 또 보기에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두 분 선생님 손이 아, 예, 그죠.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죠. 어벤져스네. 일단은 우리 두 인형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는 걸 알았는데 사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아드님 생각이 저는 또 궁금해요. 아드님이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아드님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야, 오늘 저희가 나와주세요를 세 번이나 했어요. 마지막 우리 주인공입니다. 아드님, 긴 말 안 할게요. 어머니 한번 보시죠. 네. 어, 갑자기 미소를 싹 지으셨어. 어때요, 엄마? 어, 집에서도 아버지나 동생 같은 반응들도 훨씬 괜찮아가지고요. 오. 저도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어, 아버지랑 동생 반응은 어땠는데요? 어, 아버지는 평소보다도 분위기가 좀 어머니랑 차이가 좋으신 것 같고. 오! 웃긴 게 어머니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갑자기 막 네. 수줍어지셨는데. 아이고 엄마 아빠 사이가 좋아진 것 같다 이러니까 부끄러워. 아, 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기분이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행동 조심해야 되겠네. 야 아니 일단 진짜 가족 분위기까지 좋아졌다고 하니까 보시는 분들도 어머 아니 얼굴이 바뀌었는데 그렇게까지 변화가 있어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거울만 보게 돼요. 저도 모르게 어제와 오늘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남의 말인 줄 알았어요. 거울 공주가 되는. 네네. 아니 진짜 원장님 이렇게까지 약간 만족하는 환자분을 보면 원장님 느낌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뭐 얼굴이 예뻐지시는 부분도 되게 만족스러운데 바뀐 얼굴로 굉장히 자신감을 찾고 컴플렉스가 해결되는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뿌듯합니다.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혹시 여러분 집안 분위기가 약간 흐리거나 얼굴이 조금 밝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맘마미아 언벤져스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막 폭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분위기를 살려주세요 막 하는 거 아니야? 며칠 후 아들 준환 씨가 분주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머님과 평소에 샌드위치를 좋아하셔가지고 만드는 중에 한번 만들어보았습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그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서툴려가지고 그게 잘 전달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어보겠습니다. 준환 씨 화이팅! 케찹이랑 너무 많이 뿌린 거 아니야? 난 한 번 넣어보면 될 것 같아요. 나도 이게 처음이라서. 엄마와 이모를 위해 어설프지만 요리에 나선 아들. 모양은 좀 삐뚤빼뚤해도 그 속에 남긴 정성만큼은 수석 요리사 못지않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이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할 시간. 긴장되는 마음으로 두 사람을 기다려보는데요. 야, 그림 같더라, 멀리서 보니까. 야, 아이고. 아, 오늘 날씨도 좋고 좋은데? 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샌드위치를 좋아하셔가지고 샌드위치도 한번 만들어왔거든요, 제가. 샌드위치도 만들어왔거든요. 준환이가 샌드위치를 만들어왔어? 아, 네. 제가 좀 모자랐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었어.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어? 네. 아이고 아들 없는 사람 어디 서러워 살겠어 언니. 어, 하나 더 보자. 아들 우리가 준환이를 엄청 사랑해 이렇게 네. 사랑해 준환아. 사랑해요. 아이고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건 서로 덕이겠죠. 준환아. 엄마가 좋아, 현영 이모가 좋아. 아, 전 둘 다 좋죠. 우리 이모랑 준환이랑 엄마랑
진짜 우리 항상 행복하게 우리 그렇게 살자. 그래. 오래도록. 좋다. 앞으로 더욱 빛날 두 사람의 앞날. 뷰티풀 맘마미아에서 응원합니다. 네, 전 바뀐 두 분을 보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바뀌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아드님을 보니까 괜스레 흐뭇했는데요. 맘마미아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가족까지 멋진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TV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힘든 시절을 보낸 어머니 또는 아내에게 고왔던 옛 모습을 되돌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아래 나가는 곳으로 사연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달려가겠습니다.